나 우리 오늘 7주년이니까 톤 약간 낮춰서 할게. 아, 좀 약간 노곤노곤하게. 야, 감동적인 베이브로 갈게. This is mine. 아, 왜 차 옆에요? 또 가. 안 되겠다 오늘. 자, 레디. 시작을 해볼게요. 액션. 와우. Alright. 에이. 7년 만인가? 1, 2, 3, 4, 5, 6, 7주년. 어떻게? 네. 의미 깊은 연도긴 해. 그렇죠. 봐봐. 7년이 지나도 마이크는 계속 물려? 특별히 더 소중한 게 미성년자 때부터 만나가지고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성인이 됐잖아. 10년이 지났지. 10년? 그러니까 굉장히 말해. 오래된 시간이 지난 거야 우리가 진짜로 지금. 아, 그것도 그건데 뭔가 7명이서 딱 7주년 77 이렇게 딱 맞는 게 재밌네. 야, 내가 어쩐지 어제 진짜 특별히 좀 더 77 맞게 그렸어. 저거 편집해 주세요. 야, 근데 방금 좀 충격적이긴 해.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의미 있었던 기억과 기억이 남는 그런 장소와 아, 그쵸, 그쵸. 연도 좋아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10주년보다 7주년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맞아, 맞아. 우리 시즈니도 딱 7천만 명 정도 있잖아. 있어, 있어. 아, 언제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라이딩 활동 때 그 아. 뮤직뱅크 김치찌개 샀거든요. 아. 아직 잊을 수 없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몇 개 안 되는 우리끼리의 약간 그 다툼 네. 스토리다. 그쵸. 그 중에서도 거의 약간 대표적인 다툼 스토리가 됐지. 나는 다툼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진짜 옛날 고5 때 연습이었나? 나랑 혜찬이가 진짜 한번 싸웠었던 적이 있거든. 아, 그땐 진짜 치고받고 싸웠거든. 많이 아팠어. 나는 진짜 그니까 그 좁은 보컬룸에서 막 싸우다가 소리 들었잖아 우리. 옆에 댄스룸까지 그 막 거울이 막 흔들렸대. 아니 나오는데 옷이 찢겨져 있어. 너도 나도 몰랐다니까. 아, 진짜. 내 옷이 근데, 이렇게 찢겨져 있었어. 근데 재밌었던 거는 거기서 싸우고 풀고 나왔다. 어. 그 모든 일이 15분 안에 일어났어. 싸우다가 둘 다 힘들어서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근데 그 싸운 이유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엽사. 아니 근데 진짜. 원래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 그런 유치한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이제 시작해. 서로의 핸드폰에 역사가 있는데 서로 지워달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혜찬이가 장난기가 아주 많을 때여가지고 내가 진짜 아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이건 한번 얘기하자. 근데 난 진짜 너무 귀여운 게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하고. 어, 그것도 신기하네. 근데 거의 그 정도 옷이 찢겼대. 뮤뱅 김치. 그리고 또 그 런진이랑 나랑 그때 싸웠던 그때 말고는 사실 우리 거의 싸우질 않잖아 이제. 근데 진짜 우리 많이 안 싸웠네. 근데 난 진짜 7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꺼내봤는데 나 제노랑 진짜 한번 싸웠어. 너 진짜로? 야 진짜로? 충격인데? 나랑 싸웠다고? 우리 싸웠었잖아. 언제? 위안 준비 때였나? 아니 게임 말고 진짜로 싸웠다고? 아... 그 공 놀이 하다가 진짜 싸울 뻔했어. 진짜? 와 나 진짜 충격이야. 아니, 난... 와 충격이다. 와. 한 번도 몰랐어. 아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난 혜찬이랑 그치. 그렇게 싸우고 나서 아유, 더 맞아. 친해졌다고 생각해. 아 근데 싸워야 돼. 너무 궁금해. 근데 어떻게 끝났어? 그럼 바로 끝났어. 아니 근데 우리 싸움은 다 장난에서 시작돼. 어, 우리도 나도 그랬어. 그래야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멤버 있나요? 근데 자꾸 싸우는 것만 갑자기 싸움을 찾게 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 저희가 2022년에 우리 드림 콘서트 한 거 기억나요? 예. 5월 달인가 6월 달쯤에 그 저희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맨 끝 순서로 이제 드림 콘서트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진짜 이런 거 좋아해. 팬들도 진짜 그냥 다 거의 그냥 90 초록색 그냥 다 초록색이었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코로나가 끝나서 가능했던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 소름 돋았어요. 아쉬웠던 게 그 파이어알람 VCR에 우리가 원래 찍기로 돼 있었는데 재민이랑 내가 딱 그때 코로나를 걸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VCR 너가 먼저 걸려 내가 걸렸지. 우리 둘만 없었잖아. 순서는 어? 정확히 하지 않아. 아 그랬어? 어. 그래서 없이 나왔어 VCR이? 진짜 없었어. 재민이 형 있었어. 따로 찍지 않았어. 아니, 재민이 형 있었어 내가 기억나는 게. 아니 아무튼 포인트가 그 딱 리프트 올라가자마자 멋있는 표정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전부 시즌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그런 아니, 기억이 나더라고. 이거 대박이. 그때는 내가 팬들한테도 막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진짜 오늘은 진짜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또 왜 그거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 좋은 펜션에 가가지고 아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알아? 우리 진짜로 있어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애들 멘탈 다 잡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크 형을 따로 찾아갔었어. 리더니까 형이 이런 걸 좀 얘기를 잘 해달라. 그래서 다 같이 가가지고 좀 애들이 좀 지루할까봐 내가 또 게임을 준비했지. 보물찾기.
나는 그때도 하는 게 이거 뭐야 좋았어. 넘기면서 막 하는 아, 그런 아, 게임 와, 그걸 진짜 준비했다는 게 레전드야. 야, 보물찾기도 내 사비로 솔직히 재밌었어. 근데 솔직히 진짜 감동이야. 저녁 식사 때 우리 일곱 명이서 앉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지. 그래서 같이 왔네. 같은 마음으로 끝냈어. 그 후부터 이제 술 한 박스가 나오고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난. 또 가야지 또 가자 진짜 또 가야지 내가 또 준비할 게 게임 아니 여름, 또 가자. 여름에 한번 가자 다음에 진짜 또 가자 근데 내년 여름에 한번 가자 나는 이때까지 7년 동안 콘텐츠 찍었던 것 중에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어떤 거? 진짜 추운 데 가서 칠링 인 더 아웃 칠링 아웃 유스? 아 이거 머리에다가 피카츄 어, 피카츄 그걸 아직도 봐 영상 그거 재밌었어 그 영상 칠링 시리즈 또 찍자 빙어낚시 같은 거 하자 아무튼 내년에 가자 좋아 아까 누가 또 얘기하고 있었지? 나는 나는 은근 진짜 기억에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드림쇼인 것 같아 아 그래? 어. 아, 나는 그냥 드림쇼지 확실해? 드림쇼 여섯 번 그때 기억나? 아 드림쇼 여섯 번? 찐 드림쇼 아, 찐 드림쇼 그때까지 와. 드림쇼 그 마지막 공연 형 그 잠깐만요 잠깐만 wait wait 이거 한 날 이거 한 날 이거 한 날 진짜 다 울었어 스태프들도 아 진짜 마크 형 때보다 우리 장충 마지막 아. 날이 오, 그래서. 아니, 콘서트 3일이었거든? 조심해. 3일 내내 폭풍우열 지난 3일 내내 울었잖아 이때 난 기억나 그때부터 얘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니야? 얘가 원래부터 눈물이 많았지 위거업 때 울고 정수기래 근데 나는 장충 때 마크 형이 안 온 게 너무 아쉬웠어 근데 그때 리허설 때 마크 형이 영상 편지 왔어 아, 맞아 맞아 아, 무조건 해외인데 어떻게 가 근데 영상 편지는 진짜 감동이어서 진짜로 마크 형 왔으면 그날 또 그 객석에서 또 이거 객석에서 혼자 장춘 어쨌든 내 인생에서 약간 좀 큰 콘서트였는데 첫 번째 날에 내가 살짝 다쳤잖아 와 그것도 전설이었지 나 그것도 진짜 레전드 멘붕이었어 그때가 위영이었나? 위영 맞춰서 네. 위영 할 때 위영 하기 전 옷 갈아입는 타임 위영 때 우리가 이제 딱 요거 아, 뒤에 맞아, 맞아.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얘가 안 왔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멘붕 와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딱 무대에서 내려와 그럼 꺼멓잖아 근데 팬분들 옆에 있어 근데 그 사인볼이 우리한테 맞아.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그치? 소중하니까 던져주고 딱 뒤돌았는데 철에다가 팍 부딪힌 거지 아. 일단 고통이 너무 아프게 오는데 옆에서 빨리 가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딱 봤는데 피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멘붕 중국어든 한국어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야 내 말은 누구라도 나 좀 어, 보라고 그치. 근데 다 옷 갈아입는 다 정신 그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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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데 저기서 노래는 틀려져 있고 그래서 막 처리하고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서 난 처음에 나는 런쥔이가 화장실에 갇혔나 이제 아니, 나는 진짜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미영 진짜 아니, 막... 나는 어, 똥 싸러 갔나 싶어 미영 한 곡이 한 3분 조금 넘잖아 3분 내내 몰카인가 아닌가 화장실을 갔나 2022년 9월 저희의 아... 7명의 드디어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더 드림쇼 2가 개최됐습니다 백수 아, 진짜 이게 첫 단독 콘서트라는 게 되게 7명 아 맞네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드디어 6회 한날 그 이거 하면서 했던 얘기가 딱 그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것보다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었던 아,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난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원래 고척돔에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맞아. 우리는 사실 그 연도에 콘서트 대관이 안 돼서 콘서트를 못 한다고 들었어가지고 막 제 말도 안 돼 막 킨텍스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었는데 아 막 근데 야 나 약간 소름 돋았어 방금 갑자기 마크 형이 꿈을 꿨대 형이 진짜? 꿈을 꿨대 맞아, 콘서트가 맞아. 잡혔다고 그 고척 맞아 이지몽이야? 근데 우리한테 아 진짜 맞아 또 한 두 번쯤 얘기했어 두 번 꿨다며 어. 근데 진짜 꿈 꿨었어 근데 진짜 한 며칠 뒤에 이제 드림메이커 스태프분을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막 들으셨나봐요 뭐야? 그 날짜 잡혔다고 아 근데 잡혀도 주경기 맞아 주경기적인 아 그래서 그때 추석 연휴였나 근데 맞아 그때가 5월 8일 주경기장이 이제 공사를 한다 해서 맞아요 드림이 마지막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 그다음에 나는 기억나는 게 마첫 뮤비 찍을 때 진짜 완전 많이 추웠던 거 아 막차 뮤비 또 얘기할 거 이제 신기해 다 쳐가지고 막차
맞춰 뮤비 찍기 전날에 안무 연습하는데 틀린 사람 엉덩이 세게 맞기야. 아아 그래서 내가 틀렸어. 그래서 한면 씨 내 엉덩이 차. 엉덩이 차는데 얘가 마지막 차례야. 그래서 다들 설마. 겁나 진짜 세게 해달라고. 그래서 얘 진짜 엄청 세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진짜 하는데 잘못해서 발목 다쳤잖아. 내 엉덩이 차다가. 그러니까 다 맞은 애는 괜찮은데 때린 애가 다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뮤직비디오 하루 밀렸지 않았나?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인가? 아니야, 일주일 거의 한 달 밀렸다. 그 다음 날 뮤비는 이미지 위주로 했고 진짜 어이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비밀로 했잖아. 제가 연습하다 다쳤다고 했었는데 차마 그걸 누구한테 팬들한테도 얘기 못했어 그 당시에. 아니 차마 그 눈을 보면서 장난치다 다쳤어요. 저 말을 못 하겠는데. 그 나는 또 더 드림쇼 2에서 그 북극성 부르는데 그 핸드폰 라이트로 이거 해줬던 거. 별밤. 철로가 그 멘트 뭐였냐? 여러분들이 우리의 별이에요. 되어주세요. 근데 진짜 하늘 봤는데 달라고. 아니 미쳤다니까. 주경민이 그때 진짜. 그냥 시기가 미쳤었고. 그 멘트 좀 좋았어. 자 이제는 좀 더 얘기하고 싶어. 써볼까요? 자 각자 기억에 제일 남는 연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와 연도? 아 이거는 좀 못 미쳤다 미쳤어. 네. 근데 편지 이걸... 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괜찮아. 약간 것보다... 각자의 감성으로. 근데 왜... 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건 것 같아. 학교 가도 이런 애들 항상 있어 진짜. 나 공부 엄청 잘했어. 와 진짜 얘가 와 이 편지가 걔한테 갔으면 진짜 레전드다. 걔가 형이잖아. Dog equals Mark. 와 Dog. 너무 잘 썼어. 네 일단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와야 돼. 어디 간 거야? 아직 안 썼어 지금. 야 그만 써. 아 이제 두 줄. 아, 아, 나 좀 자고 올게. 아, 아 진짜 주여. 아, 야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야. 7년이 지난 저희 NCT 드림이 또 과거에 저희에게 또 편지를 써봤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성이와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그 프로필 촬영을 하던. 어느 한 스튜디오에서 맞아. 지성이를 처음 마주했는데요. 정말 조그맣던 그 지성이는 저보다 커지게 됐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저희 NCT 드림이 이렇게까지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주어진 운명에 감사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박지성 너무 귀여워. 근데 난 약간 좀 감정 과몰이 된다. 아, 네. 아니 근데 너 글씨를 너도 읽을 수 있어? 당연하지. 와, 너 근데 이거 진짜 글씨 교정을 좀 받아봐. 아, 얘 글씨 쓸 때 쓰면서 외워. 안 보고 얘기해. 안 보고 얘기해.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너 학교 다닐 때 안 혼났어? 이 글씨 솔직히 혼났지. 한 번은 혼났지. 어? 겁나 많이 혼났겠지. 한 번은 혼났지. 나 이걸로 칭찬 스티커 맨날 받았어. 글 쓰는 거. 진짜 그 선생님 친하게 지내지 마. 얘한테 진짜 이 편지가 갔으면 얘는 와, 누가? 너? 만약에 진짜 17살에 나는 내 편지를 봤잖아? 뭐야 얘는 약간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나도 그랬을 수도 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지성이가 쟤 뭐 해? 반성문 써? 쟤 지금 깜지 쓰는 중이야.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뽀뽀해 줄게. 진짜 필요 없어. 진짜 해준다 그랬어? 아 진짜 해준다 그랬어? 아니야,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해 미안해. 아 됐어 이미 얘기했어? 빨리 앉아. 터닝 기분의 3번. 근데 못 맞추잖아? 근데 도전했는데 못 맞추잖아? 이 바닥에 뽀뽀해. X P 끝! 이거? 이거 사거리야. 그냥 끝났어. 아 사거리인데 뭘 뭔데? Time travel.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막강부터 시작. 나에게 NCT 드림과 관련해 의미 있었던 연도와 장소는 2018년 아티움 드림쇼 6회 졸업 공연입니다. 6번 공연했던 그때 분위기랑 마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마크야, 그리고 무엇보다 얘들아,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온 우주와 기운, 운, 운명, 온 세상이 우리 7명을 응원하는 것 같다. 지금 그 드림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나도 지금까지도 알고, 이 추억으로 더 우리 팀의 자신감을 가지자. 그리고 이 자신감을 시즈니에게도 보여주자. 항상 고생이 많은 마크야, 이래 너무 너를 잃지 말고 멤버들도 계속 보면서 그리고 너를 계속 찾으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고 응원할게. 후회하지 말자. 내가 재밌는 게 어떻게 해줄까? 미래를 좀 알려주는 거네. 그니까 야, 우리 근데 좀 감동적이게 읽자. 시작해볼게요. 오케이, 집중. 어느 펜션에서 7명이 이후에 우리 팀 미래에 어떻게 더 잘해볼 건지 우리의 마인드와 목표를 정리해서 으쌰으쌰한 기억, 연도는 기억 안 나요. 되게 소설 같아. 귀여워. 그때 인준아, 열정 넘치고 7명 애들이랑 꼭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 자리를 만들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거 너무 잘했어. 7명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가족 같은 7명 애들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 행복하자. 인준이도 잘하고 있어. 나는 아니까. 너가 원하는 목표 꼭 이룰 거야. 인생 한 번인데 뭐 후회 없이 겁내지 말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뤄보자. 요 드림 쩝쩝자. 와, 뭐야? 와, 뭐야? 야, 약간 뭔가 좋았어. 아, 어울린다. 연도 2020년 라이딘 뮤비 촬영장. 이때 처음으로 다시 칠드림이 고정팀이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시점이다. 그때 뮤비 촬영장에 마크 형도 보러 왔었다. 아이고. 2. 2020년도 제노에게 소식은 이미 들었겠지만 드디어 드림이 고정팀이 되었대. 일단 너무 축하하고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 생각해. 앞으로 7명이 좋은 추억들 많이 생길 거니까 추억 하나하나에 느끼는 감정들을 잘 간직하길 바래. 그리고 언제나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진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드림이들 보면서 잘 이겨내길 바랄게. 그리고 우정 반지 맞출 건데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 시간 지나면 가격 오른다. 와, 야, 와, 잘 쳤다. 잘 쳤다. 좋아, 좋아. 오케이, 누구 다음? 아, 해찬이네. 해찬? 딱 봐도. 2016년. 아, 끊겼어. 예스! 아, 끊겼어. 예스! 아, 목 한번 흔들면 집중하실게. 오케이, 집중할게요. 천천히 끊긴다. 2016년 추인껌을 준비했던 SM 사업. 우리의 시작이었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던 미래에 자신감이 있었다. 마냥 철없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자유분방한 동혁아, 아직 넌 해찬이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겠지? 지금 넌 마크 형의 끝없는 BGM 지금 신부가 골라주고 있단 말이야. 나 그 노래 안 좋아한다고.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마냥 처음. 지금 넌 마크 형의 끝없는 반복 연습에 지쳐 있을 거야.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모든 걸 기대하고 있던 너가 귀엽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지만 그 감정 또한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7년이 지난 나는 그때 너가 다시 이건 진짜 다시 읽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처음부터 읽어. 근데 진짜 이제 모두가 긴장할 것 같아. 다시 할게요. 7년이 지난 나는 그때 너가 다시 되고 싶진 않지만 그 추억이 감정이 너무 소중하거든. 정말 많은 일들이 너를 많이 바꿔놓겠지만 너가 사랑하는 노래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더 즐기고 아꼈으면 좋겠어. 너가 걸어올 길들이 더 멋있어지게 내가 더 노력할 테니 순간의 감정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길 바래. 너 주위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걱정 말고 후회 없게 멋있게 걸어와. 그렇게 걸어와서 지금의 나를 마주하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해라. 사랑한다. 그리고 보고 싶어. 와, 잘 썼다. 진심으로 썼다. 야, 과몰입을 하게 되니까 뭔가 약간 진짜 슬프다. 편지만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아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에게 NCT 드림과 관련해 의미 있었던 연도와 장소는 2022년 6월 18일 NCT 드림 제28회 드림 콘서트. 잠실 주연기자. 코로나로 인해 오래도록 시즈니 분들을 못 보다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큰 경기장에서
시진이와 만난 날. 하트 하트 웃음. 드디어 시진이를 보게 된 재미나 정말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시진이일 거야. 부디 시진이가 없는 무대와 있는 무대의 감동이 얼마나 다를지, 시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 우리는 평드림 할 테니 시진이들은 평신이를 해줘야 그때의 떨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야. 시진이를 잘 아껴주고 보듬어주길. 진심은 또 편지 쓰니까 또 달라진다. 평소에 우리의 모습들이랑. 만약에 지금 여기에 그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아, 눈물 받아였을 거야, 나 진짜. 2023년 더 드림쇼 2 남미 투어 마지막 공연 인 멕시코 시티. 7드림 첫 투어의 완전 마지막 공연. 그리고 거의 막바지 때 트리거 피버 할 때 감동적이었다. 편지는 되게 약간 거의 지금의 나한테 쓰는 느낌이야. 야, 투어하면서 많은 성장한 것 같은데 이대로 멈추지 마라. 더 많은 시도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몸 관리 잘해야 돼. 잘 하려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자. 더 많은 성장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할 수 있어. 아니, 아 귀여워. 야라고 쓴 게 너무 너도왔어. 그렇게 해서 우리 일곱 명의 편지를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가지니까 네. 되게 또 뜻깊은. 맞아. 지성이 읽은 거였어? 맞아 맞아. 안 읽었어. 바로 갈게요. 지성이 눈물샷 있었으니까.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2018년 위곱 앨범 발매일 V앱 했던 장소. 아! 너 울었던 날? 어. 음원 사이트를 우리 앨범 전곡을 틀었는데 디어 드림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나버렸다. 그리고 팬분들이 쓴 댓글까지 보면서 더 슬퍼졌다. 이거고. 오렌지 머리색을 하고 있을 나에게 안녕, 나는 5년 뒤에 너야. 지금쯤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겠지. 너가 지금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너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것들을 너가 직접 감당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 지금 너는 내 마음 생각을 이해 못할 수도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너는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열심히 해. 어떻게든 된다. 아프지 마. 오 약간 지브리인데? 괜찮아. 어 약간 얘도 그 닥터 스트레인지 마음. 어 나 근데 진짜 과몰입했네. 어, 나도. 자 우리가 스포 이미지를 공개할 순서를 사다리 타기로 정해볼 건데요. 아 나 진짜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이거. 약간 왔다, 그 대학선도 조금.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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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역시 이렇게 하든가. 그래. 근데 꼭 끼우 단체로 할 때 안 하는 놈이 있더라고. 그게 아, 진짜 아니 나 진짜 야. 아 진짜 한 번 더 그러면 바리깡으로 머리 밀려. 고소한다 진짜로. 나 진짜 얘기했어. 나 말 안 하고 밀다. 서울 중앙 지법 뭐 서울 중앙 대법원 하고 싶어. 이유가 있어요. 아 뭔 이유야? 이유 이건 그냥 관심이야 않아, 관심. 진짜로. 아니 이게 조금 멋있는 거 하자. 그러니까 지성이 혼자 귀여운 거 하고 우리 멋있는 거 할까? 다 같이 귀여운 거 할까? 그럼 이번에 찍을 때 지성이 끼우 하고 우린 진짜 그냥 멋있게 하자. 그래. 아 그래? 그냥 됐고 지성이 그냥 해. 됐고 나 그냥 나가. 일단 찍자. 가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요새 MZ들이 하는 사진기래. 철로가 안 나온다. 근데 요즘 아니 MZ들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왜 과거로 가냐 계속. 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5, 4, 3. 아 자 어떻게 포즈 맞을 거야? 이거 연습. 포토 마크 형 포토 포즈 통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흑백이야? 좀 슬퍼운데. 야 이거, 우리 약간 이거 너무 영수증 같아요. 멋있는데? 오케이 느낌 맞다. 아 그러니까 포즈 통일. 아 이거 우리 한번 진짜 완전 활짝 웃는 거 한번 찍어보자. 약간 이거 우리 한 할아버지 돼서 보는 거야 알겠지? 맨날 그 놈의 할아버지. 야 다들 친한 척 좀. 연준이 맞아. 살짝 늦었어. 야, 근데 귀엽다 이거. 오케이 좋았다. 헐 나 눈물 날 것 같아. 야 개인 사진이요? 아 너 때문에 뺏겼어. Get received. 내가 먼저 찍을 거야. 찍었어. 재민이만 났어. 나만 잘 나온 거 아니야?
아 늦었어. 나비. 나 괜찮아.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도. 귀여워.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 그럼. 아 나 이걸로 할 거야. 잡고 있을게요. 야 근데 약간 잘 나왔다. 잘 가렸다. 잘 가렸다. 도. 오. 더 아래. 그렇지. 귀엽다. 헐 귀여워. 이게 MBTI 알겠어? 애기 같아. 나도 형 애기. 나도 한 번 더 할래. 얘 좀 무서운데. 야 애기 같아. 애기 때 같아. 어, 야 다 이렇게 찍자. 강아지다. 강아지다. 그치. 나 이거 그거다. 거 다음 앨범 자켓. 이거 누구야? 지성이야. 와, 나 이거 보고 못 알아봤어. 약간 예쁜데? 오케이, 나 아니 나 근데 나 진짜 나 애기 같아. 나 애기인가 봐. 눈 크게 떠. 아 최대한 자기가 애기처럼 생각을 하라고. 오, 잘 나왔어. 야 이거 진짜 엔딩 멘트야. 엔딩 멘트 그대로 읽지 마세요. 네. 그대로 읽지 마세요. 네. 7주년을 맞아 시즌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7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맞아요. 앞으로 남은 7년, 77년, 77년 잘 부탁한다. 77! 아, 진짜 7주년 축하해요, 시즌이. 땡큐. 요줄 자자회! 요줄 자자회! 재민아. 재민아. 재민아, 손가락 확인. 오, 야 반지 안 낀 사람. 찰나. 반지 안 낀 사람. 다 꼈어. 야 우리 다 꼈어. 박수. 굉장히 이게 박수 칠 일이야. 당연한 일인데. 안 맞춰.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해서 개인 수상용 하나 찍자. 야 근데 우리 좋아. 이거 누가 수상하는데? 내가 수상할게. 이거 산 지 얼마 됐지? 2년 넘었어. 뭐야 이거. 2년 됐어 우리. 내 다시 산 거 이번 연도. 나도. 원래 약간 골드빛 아니었어? 주기적으로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사야 돼. 그니까 얘들아 손 모여 일로 와. 손 모아. 안 손가락 모이라고. 수상하고 싶대 런지. 야 포리너들 손가락 모이라고. 오 포리너. 포리너. 네 오늘은 저희 NCT 드림의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봤는데요. 지성이까지 이렇게 7년 열심히 굉장히 달려왔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손톱이 반짝거려? 나 관리했어. 아, 그걸로요? 진짜 반짝거리네. 철도 모아야겠다. 마크 손 좀 더. 아니. 이거 가졌으면 좋을 거 같아. 안 보여? 여기 땡겨. 하나. 둘, 셋. 내가 제일 하야. 자. 두 개. 맞춰봐. 재미. 땡. 힌트 그림에 있어. 런진이다. 지성이다. 근데 또 런진이 같지? 잘 모르겠어. 런진이로 생각하니까 또 런진이처럼 보인다고. 누구야? 발명이 디테일하다. 와 이마크 강아지 좀 문제 아니야 저 강자래. 갈매기 있고 머리 짧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 완벽해. 너도 그려줘. 어쩌다 봐봐. 쩌다. 어쩌다 봐봐. 강강 하오. 어쩌다 하오다 하오. 하오 하오. 천방도전.